안녕하세요. 자탄고지 1년 1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바로 영상을 제작했는데요. 앞으로 제 영상에서 이야기할 것은 제 몸무게 변화, 혈압, 그다음에 먹는 것들 위주로 제가 이야기할 건데요. 꾸준하게 영상을 만들면 뭐 몸무게 변화라든지 뭐 혈압 변화가 이렇게 눈에 띄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 여러분들도 보시고 그리고 저도 재미나게 확인하는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몸무게를 쟀는데요. 90.4가 나왔네요. 어제 몇 킬로였죠? 91. 몇 킬로였거든요. 거의 1kg 가까이 감량이 되었네요. 물론 이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뭐 밥 먹으면 뭐 1kg, 2kg씩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 몸무게 기준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변 보고 난 다음에 몸무게. 이제 곧 80kg대가 눈앞에 있네요. 오늘 아침에도 방탄 커피를 마셨고요. 오늘 점심은 제 아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었는데요. 며칠 전에 얘가 만들었던 음식입니다. 저랑 함께 지금 저탄고지 하고 있거든요. 지금 8학년이고요. 이제 가을 되면 9학년 올라갑니다. 8학년, 9학년 하니까 이상하시죠? 이번 가을 되면 9학년이 되니까 9학년 때부터 이제 하이스쿨이거든요. 고등학생이 되고요. 물론 한국으로 치면 중학교 3학년이에요. 예, 미국은 중학교 2학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 4학년 이렇게 한국과 좀 다릅니다. 예, 그리고 가을이 되면 새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저도 처음에 적응을 못했는데 요즘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애가 며칠 전에 컬리플라워로 피자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만들어 먹었는데 그 재료가 남아서 오늘도 만들어 먹자고 하더라고요.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아, 예. 비주얼 짱이고요. 네, 오늘 저녁은 저희 밴드 연습이 있었기 때문에 밴드 연습하기 전에 다 같이 그냥 홍콩 반전 가서 먹었습니다. 짜장면, 짬뽕, 탕수육 이렇게 먹었는데 탄수화물 잔치를 벌였죠. 이렇게 오늘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또 이번 주부터는 또 열심히 지방을 먹도록 해야 되겠죠. 혈압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월마트에 혈압을 재러 갔습니다. 예. 예. 결과가 나오기까지 항상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혈압을 재고 이제 나와서 차를 타려고 하는데 경찰이 범인을 검거하는 모습을 이렇게 또 목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로 수갑을 채우네요. 마약 파는 사람을 이렇게 검거한 것 같습니다. 참 혈압 재러 왔다가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네요. 네, 오늘 하루 정리해보면 어제에 비해서 몸무게는 줄어서 좀 좋았는데 혈압은 살짝 올랐으니까 좀 더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화이팅 외쳐드리고 싶습니다. 화이팅.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이.